생략하고 있는 지역은 독일과 룩셈부르크 경계에 있는 트리어라는 작은 도시에서 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 규모가 대략 100명 정도 되고요. 교회 출석 인원은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한 18명 선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1일서부터 독일 교회에 속한 유치원에서 인터컬처 파크라프트 다문화 전문가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왜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폴란드, 코소보, 유럽의 그 시리아, 뭐 폴란드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 터키 사람, 이란 사람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평시에는 유치원 교사의 역할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역을 위해서도 힘 다는 것 최선을 다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완수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본에서 온 이완수 목사입니다. 저는 유학생으로 와서 학업을 하면서 본 교회를 작년 말까지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임을 했고, 독일 교회에서 일할 요량으로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독일 국교회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뭐 융합할 수 있는, 거기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줄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앞줄에서 시작할까요? 예. 예, 그럼 우리 김성곤 목사님 사모님 같이 나와주시죠. 예, 독일 북쪽의 함부르크에서 온 김성곤입니다. 2013년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게 된 것은 그 교회가 두 교회로 이렇게 분열되는 바람에 이제 수습하러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만 6년, 이제 7년째 접어드는데요. 북한의 요독수용소, 참 그런 곳을 피해가지고 참 목숨 걸고 국경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아픔들. 예. 참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얼마든지 요독수용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한에 북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남한 내려오는데, 우리 남한에 자살률이 OECD 1위죠. 그죠? 밑에서는 스스로 죽고 위에서는 굶어서 죽고, 참 이런 요독수용소 저런 요독수용소. 어쩌면 오늘 여기 있으시는 이 나그네를 향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모여진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참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깨어지는, 그죠? 우리 여기 사역하시는 분, 그 나그네 마음을 알도록 한번 이 꺾이고 깨어진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아마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 이제 저처럼 독일의 함부르크, 독일에서 제일 부자 주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 또 함부르크에는
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 않습니까? 함부르크에 또 괴수를 만나면은 야 한국이나 여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구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주님의 일, 십자가의 일을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같은 마음으로 어디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런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 목사님.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창배 목사님, 아 이영길 목사님이 계시구나 프랑크푸르트에. 예, 그분 말고는 제가 제일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습니다. 약 180km 정도 두시 방향으로 떨어진 헤엡슈타인,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모르니까 풀다라는 동네 근처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는 이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1시간 반경 내에 한국분이 두세 명밖에 안 계시고 그분들이 독일분하고 결혼하셔서 독일 교회를 잘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로 저의 목회의 대상은 현지인일 수밖에 없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 10개국 정도 되는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하고 난민들을 섬기다 보니까 종교의 이름,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특히 독일 교회하고 저희가 민감하게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야, 저 난민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태 가운데에서 자기네 나라 버리고 가족 버리고 여기 왔는데 조금 도와주는 척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건 참 치사한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믿음의 발톱을 이렇게 내어서 어금니를 이렇게 벌려서 오기만 오면 잡아먹는다라는 스탠스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방교회를 사역하고 있고 그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 들어가서 만나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모자이크 센터라는 곳을 마련해냈고요. 원래 이 모자이크 센터는 인터링크라는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NGO의 난민 관련 특화 샵입니다. 네, 그곳에서 저희가 헤엡슈타인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 독일 사람들 현지인을 만나는 것보다 문화센터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그곳에 있는 난민들을 만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약 80여 명의 독일어 기본 교육을 저희들이 배출했었고요. 약 760명 정도들에게 콘서트를 통해서 지역 문화의 센터의 장으로서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렇게 세계에서 활약하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여쭤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발제를 통해서 제가 통찰력을 얻어서 다시 제 사역지로 돌아가서 좋게 적용했으면 좋겠고 계속 발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사실 기획하고 준비하고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고 힘든 일인데 제 소개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를 초대해 주신 우리 집행부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팅엔에서 사역 중인 안재중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얘기는 많은데 저는 이제 그 독일의 한 가운데 유학생, 괴팅엔이라고 하는 대학 도시의 유학생 한인 교회를 지금 이제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립이 안 되는 교회고
자비량처럼 쭉 해왔고 하나님 그 사이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다 경험했는데 우선은 제가 그 훈련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됐고 이제 다양한 그 생각들을 좀 하는데 처음부터 저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오랫동안 좀 해왔는데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별로 안 시키고 항상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분열되는 것 때문에 항상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그 한 4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유럽의 영적 수원지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제 스스로가 이제 은사 체험이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장광영 목사님이 또 이제 얼마 전에 친히 전화도 해주셔서 또 그렇게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좀 하나님이 확장을 시켜준다고 하는 느낌이 더 있어요. 이거 오늘 박 감독님 저는 감리교 감독님인 줄 알고 감리교 감독님인 줄 알고 인사했었는데 영화 감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왜 영화 감독인지 이제 확실하게 제가 알고 제가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만나요. 되게 순수하게 이태리 밀라노에서도 아주 순수한 청년 부부가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한 만남들을 했었는데 계속 뭔가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듣게 하신다는 생각을 더 듣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디아스포라 이곳에 온 것도 제가 이제 관망만 하고 이영 목사님이 저를 자꾸 꼬셨는데 제가 이영 목사님하고 일 안 한다고 제가 자꾸 이렇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자꾸 이제 관심을 갖게 하면서 이제 지경을 좀 넓혀 가고 있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목사님 덕분에 몇 번의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또 좋은 분들 또 너무나 귀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자꾸 찾아왔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 한인교회 뭐 숫자를 저희는 태생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인 가정이 한 10가정 있는 지역이고 유학생들도 이제 점점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을 독일 교회로 좀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이제 하게 되고 한 번 더 이제 발전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예, 이웃 프랑스 파리에서 예, 또 파리의 신사 같은 분이 오셨는데 번쩍번쩍 빛은 나죠. 네, 프랑스 파리에서 그 3일 장로교회에 사역하는 박용관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에 온 거, 유럽에 온 거는 20년인데 제가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해도 저는 목회자적인 그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럽에서 사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 마인드만 가지고 안 되고 이게 선교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놓고 이런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도 하고 모임들이 있으면 좀 가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파리에서 조그만하게 저희가 개척교회에서 지금 한 12년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유럽에 많은 먼저 앞서서 그 좋은 목양과 선교 사역을 하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알게 됐고 또 같은 동년배로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됐고 또 좋은 후배 이렇게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제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여기에서도 한번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우리 유럽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참 귀한 사역을 나름대로 다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면 훨씬 더 목회와 선교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그런 게 네트워크 하는 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교회 시작과 함께 주신 마음이 유럽을 다시 복음화하는 것, 또 그 유럽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 재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뭘까? 디아스포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디아스포라 모임에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데는 많이 좀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우리 유럽에서 목회하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어떻게 유럽 선교를 위해서 협력 네트워크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작은 모임도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 크로아티아에서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한 81명 정도 모여서 결국 똑같은 비슷한 주제예요. 디아스포라 목회와 선교라고 하는 그 전체 타이틀 안에서 비슷한 섹션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인 교회 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자립적으로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먼저 출석 뭐 작년들 한 100명 조금 넘고 아이들까지 한 패면은 뭐 150명 이렇게 60명 이렇게 되지만 그게 유럽 안에서 그 힘 가지고는 그 정도 사이즈 가지고는 뭔가 한다고 내놓을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A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B를 가지고 있고 Z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모아지면 A부터 Z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한 스텝 바이 스텝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좀 이렇게 요청하고 또 동역의 손길을 요청하게 될 때 저에게 내 민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제 손을 좀 잡아주시면 유럽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은관이었습니다. 예, 우리 어제 또 말씀에 큰 은혜 주셨는데 박건성 목사님 뭐 소개 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파이커 박 목사님이 배구 감독인 줄 알았어요. 스파이커를 갖다 그래서 박영관 목사님은 EMI 통해서 여러 번 뵀는데 오늘 갑자기 시편 40편 12절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라 그랬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걸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장로님, 박 장로님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직 많아가지고 머리털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바우젠에서 3년 반 선교 사역과 또 목회 사역을 했고 지금은 캐나다 미시사가에서 토론토 옆 위성도시에서 25년 차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차세대 우리 리더들 이렇게 와서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설레고 뜨겁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또 돌아가서 위에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서 우리 또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냥 뭐 마당발처럼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는데 우리 김인선 장로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저 박 장로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가봤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도 이민자거든요. 96년도에 캐나다 밴쿠버 이민 가서 생활하다가 사업차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한 1년만 머물겠다 그러고 사업 때문에 나갔던 것이 이렇게 제가 생각했지도 모르게 길게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사업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저는 딴 건 안 합니다. 그냥 선교사님만 돕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간만에 그 이 이민교회를 유럽에 와서 지금 제가 한 온 지 한 2주 됐는데 한 7, 8개국 다닌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그래서 이민교회들 쫙 봤는데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이민교회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유럽에 와서 하나 느낀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유럽의 이민교회들은 그래도 제가 있던 그 캐나다의 그 이민교회보다 더 높겠다. 여러 가지로 삶이 여기 질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개국 다녀보고 이번에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열악하구나.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 있는 한인교회보다 더 힘들다. 너무 제가 그런 걸 이번에 많이 느껴가지고 야 이게 참 우리 여기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선교사님 대하듯이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에 내일 잠깐 시간이 있겠지만 꼭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성숙하는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개교회 교단으로 나눠서 했던 것이 이 확장되는 데는 크게 이 영향을 미쳤지만 뭔가 이렇게 모으는 데는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장보다는 성숙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합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교회적으로 보면은 10명, 20명이지만 이게 한인교회로 하나로 보면은 이게 막 몇 천 국내 뭐 한 600만 명, 해외 700만 그러면 1,400만이 내는 한 교회잖아요.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동유럽 멀리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예, 또 우리 다정 사모님 같이 나오셨죠. 예, 김주신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가리아에서 온 김주신 선교사입니다. 정다정 선교사입니다. 92년에 아버지 따라서 MK로 불가리아에서 2010년까지 MK로 살다가 2010년에 한국 가서 잠깐 신학 공부도 하고 한국에서 잠깐 교회에서 목회도 잠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나온 신입 선교사입니다. 예전에는 뭐 아버지가 선교를 왜 저렇게 하시나, 왜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뭐 왜 현지인들이랑 뭐 저렇게 관계를 갖지 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작년에 불가리아 들어와서 선교의 시옷자도 몰랐구나. 지금 선교를 새로 지금 배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역으로는 아버지께서 사셨던 불가리아 개혁당로교 신학교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졸업한 신학생들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순회 사역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작은 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한 마을 전체를 성경을 좀 배급을 하고 뭐 성경 전체는 아니더라도 요한복음이라도 이렇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만 했었다면 이제는 유럽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불가리아의 한 집시까지 포함해서 한 100에서 한 150만 가까이 되는 이 집시들과 불가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음 학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학기부터 몇 과목은 안 되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부터 사회주의 국가였던 불가리아가 십자가를 자유롭게 달 수 없었던 그런 나라가 십자가를 달고 싶다 해서 교회에 그래서 십자가 선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각 교회마다 원하는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주는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또 올여름에는 많지는 않지만 네 개의 교회에 십자가를 또 달아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응 기간 그리고 언어 훈련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생각나실 때마다 제 가정과 불가리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진행하면서요. 저렇게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우리 아들 차세대 목회자 포럼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어머니가 500유로, 아버지가 500유로 따로따로 이렇게 1000유로를 또 이 대회를 위해서 후원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 이병수 교수님 예.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산의 고신대학교의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왔고 전 먼저 이렇게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귀한 모임을 주선하신 이창배 목사님 또 사모님 특별히 우리 따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문 목사님 또 우리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특별히 그 닥터 야마모리 박사님이 이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거 뭐 제가 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소개는 다 했고요. 제가 좀 느낀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 여기 와서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또 특별히 우리 독일에 계시는 우리 제 2세대, 1세대 되시는 이 젊은 목사님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아까 닥터 피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가 정말 유럽을 복음화 시켰던 켈트족 같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독일에 계시는 이 제1, 2, 3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우리 박스파이크 감독님께서 그 북한과 남한의 하나된 통일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까지 사용하시는 것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아까 오늘 그 닥터 백스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넥서스인데 이 넥서스를 우리가 이제 이루기만 한다면 근데 그 넥서스를 한인 디아스포라만 넥서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뭐 우리 여기 스리랑카 에스닉 그룹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다양한 그룹들을 우리가 이제 진짜 넥서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영어나 이 독일어나 다른 문화가 부족하지만은 이 2, 3세대는 이 두 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단순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만 아니라 다양한 에스닉 그룹을 다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창배 목사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그걸 뒤에서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의 이 1차를 통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곽찬영 선교사님. 예. 네, 저 곽찬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미국 LA에 있는 또감사 선교교회에서 2017년 9월 12일 날 파송받고 한국의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미국 LA에 있는 또감사 선교교회는 물론 아시다시피 LA가 워낙 다문화 지역이다 보니까 다인종이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멀티컬처럴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3부 예배는 멀티컬처럴 예배로 해서 다문화 다인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부 2부는 한인 1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한국에 이렇게 이주민 사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는 무언가 한국에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을 받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이름은 켄 초이입니다. 1.5세 미국인이시고요. 물론 피는 한국인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이 먼저 나왔는데 지금 나와서 한 1년 반 동안 제가 위디 선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역 중에는 저 속초에 있는 경동대학교의 유학생들 한 1,000명 있어요. 거기 지금 선교하고 있고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디 선교회 또한 저랑 같은 17기에 분당의 만나교회 거기 사역팀이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팀 거기 권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른 대학교에도 없는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초중앙교회가 올해부터 경동대학교 그 이주민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역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하나는 서울 아현동에 서부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인데요. 거기는 아세연합신학대학교에 와 있는 신학생들, 외국인 신학생들, 유학생들을 섬기면서 또한 그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훈련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한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면서 지금 많은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 사회를 배우며 또한 선교하면서 선교 현장도 배우고 있습니다. 난민도 접촉을 해봤고 만나봤지만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고요. 이거는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다시 셋업이 돼서 그들이 해야 되는 전문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스파이크 박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 북한 선교 또는 탈북민 선교 또한 전문적인 훈련과 전문가들을 선교사들이 맡아서 해야 될 사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미국 교회가 또한 저와 같이 같은 비전을 지금 갖고 가는 것이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주민 사역이 단지 한국 국내에서만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미국이 동참함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모두가 연결되어서 지역과 그러니까 교회들이 있는 그 유럽이면 유럽, 한국이면 한국,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 미국은 미국, 지역별로 이 이주민 사역이 일어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로 연결돼서 세계 선교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이 네트워크, 전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할 수 있는 도움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부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뭐 교회 소개 이 정도고요. 또한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위디 선교회 통해서 또한 MNTS를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저 MNTS 훈련 적어도 이 훈련은 한국에 많은 아직 모르고 있는 교회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제가 자꾸 그 교수님에게도 고신해서 먼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또한 2세 사역자들에 대한 양성과 또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기성세대 교회들 또한 목사님들께서 좀 리더로서 좀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을 또한 가져봅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유럽까지 와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네트워크 연합하는데 서로가 힘을 합쳐서 좀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 나오시는 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장황용 목사님. 진행을 위해서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사역 발제 하신 거로다. 우리 스파이크 박 그 우리 아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스파이크가 일어나는데 목사로서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많은 부분 깨어있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 대표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늘 나라 위해 중보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중보할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와갖고 주여 삼창하고 하면 어른보다 더 아까 우리 스파이크 박의 그 부르짖음처럼 막 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좋은 영화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박덕찬 집사님 예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나임에서 온 박덕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마 평신도는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저희 목사님 이영길 목사님한테 좀 쫄라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사역에 좀 보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일단은 제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래서 신학도 제 스스로 그냥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 선교사님들 만나서 지금은 8월 1일부터 그 아우스빌동 그 물리치료사 과정을 3년 과정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큰 처음에 저도 지금도 젊지만은 더 어렸을 때는 큰 목표가 있었는데 여기 독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을 때 독일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필리핀에서 한 1년 있으면서 생각했을 때 필리핀으로 선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여기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시아 게마인데라는 그 독일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여기 NNTS하고 아마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아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알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저희가 독일에 살고 있는 거는 독일의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일에 살 수 있었고 그 독일에 살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것으로 이 사람들과 신학적인 대화는 할 수 없고 왜냐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방의료 선교를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구심점을 찾아봤을 때 건강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많이 드니까 그분들과 이제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세례를 받고 거듭은 났지만 성령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무언가 생각했을 때 물리치료를 하면은 최소한 15분 이상은 그분들과 대화를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돈도 벌고 그 사람들한테 대화도 하고 그리고 한번 김나시니까 치료하게 하면은 6번 정도 병원에서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6번이면은 벌써 이제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이제 독일어로 또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은 핵심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 아실 줄로 믿고 집사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그 힘으로 제가 또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힘으로 또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런던에서 예, 오신 우리 김성훈 예,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런던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훈 목사입니다. 15년 전에 집사람과 제가 이렇게 이민 가방 두 개를 끌고 영국에 공부를 하러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5년만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5년이 어느새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공부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좋은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런던 시내에 가면은 이렇게 찰스 펄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니클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무런 한인 목사님들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또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비자도 준비해주고 다들 준비해줘서 한 6년이란 시간을 그 교회에서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직접 배웠던 몇 안 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의 신앙들을 좀 배울 수 있었고 또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직접 들어가서 또 깊숙이 들어가서 많이 좀 보고 배우고 또 이런 교회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영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 목사님들과 만나서 그들의 신앙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배우면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배우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나름대로 저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이 컨버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또 이 교회가 독립 침례교이기 때문에 저는 또
장로교 목사고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영국 교회에서 머물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역은 좋고 더 배우고 싶지만은 제 침대까지는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1.5세대와 1.5세와 2세대들을 위한 이 주일학교 사역들을 가지고 이 런던에서 좀 체계적인 교육이 잡혀져 있는 한인 교회를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1월 달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여서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더 많은 시야들을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 우리 민기도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슬도르프 순복음교회 지금 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민기도 목사입니다. 저는 디슬도르프 순복음교회에서 2세대를 담당하고 네, 그거 다예요. 지금 중동부를 맡고 있고요. 그것도 2부 예배를 맡고 있어요. 2부 예배는 지금 도거로 지금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늘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늘 2세들은 한인 위에서 있어야 된다. 넌 이 교회 위에서 있어야 된다. 무조건 2세를 위해 섬겨라. 잘 있어라. 2세들이 한국 교회에 잘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1세들이 2세대한테 관심, 여기서 이렇게 그런 관심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도 받고 용기도 얻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 비슷하죠. 켈른 한빛교회 또 우리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임지웅 목사. 예, 독일 켈른 한빛교회 선교인 임지웅 목사입니다.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빛교회에서 부목사로 2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세들 위한 독일어 예배가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그 난민들이 한 30에서 60명 정도 계속 저희 예배에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 2세들이 그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은요 바로 독일과 유럽의 선교 또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헝가리 부다페스트 우리 문창석 목사님 예 소개하겠습니다. 네. 문창선이 아니고 문창석입니다. 예, 저는 그 94년도에 헝가리에 왔고요. 내년에 이제 말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기도 가평에서 남이섬 있는 곳 예, 가평에서 7년 4개월 개척 목회하다가 헝거리로 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 애쓰고 있는 목회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의 그 유학생 교회 두 곳을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데 이 먼저는 한 10년 전에 이제 한 교회를 개척해서 5년간 다녔는데 그 거리가 250km예요. 매주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다른 목사님 한 분 모셔서 사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년 전에 또 170km 떨어진 지방에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한 100여 명 와 있는데
그곳에 다시 개척을 해서 매주 이렇게 340km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정말 그 미래에 우리 참 귀한 주역들이 될 것 생각하면 외면할 수가 없어서 좀 힘겹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다니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년 말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가족들은 이제 제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따로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41에 헝가리로 왔는데 이제 내년이면 27년, 26년, 이렇게 27년 그 사이에 이제 헝가리 생활을 했는데 나머지 생활은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텀에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이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국 브리스톨에서 오신 우리 지성구 목사님. 제가 서 있는 건데 안 보이실지도 몰라서 혹시. 반갑고요.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저도 41에 영국에 왔거든요. 제가 영국에 오게 된 것은 사실 아이들 때문에 왔고요. 아이들 때문에 왔다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신 줄 알고 온 줄 알고 오해를 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1980년 새 생명 예수 나는 찾았네 거기서 아이들에게 내가 다음에 결혼을 하면 자녀들을 선교사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영국을 다녀간 후에 선교사로 크기 위해서는 영국이 제일 나은 줄 알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좀 아닌 것도 같아요. 왜냐면 영어만 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영국에 와서 정착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왜 이창배 목사님하고 일을 같이 하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단지 관계가 있다면 제가 아이들 때문에 영국에 왔고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청소년 차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고 또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컨셉이 맞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제가 영국에 있고 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동료들도 그렇고 교단도 다르죠. 또 많은 곳에 일손도 필요한데 제가 또 바쁘지기도 하죠. 그런 관계에서 오해도 받지만 그래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기회와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영국 브리스톨에서 사역하는 지성구 선교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문창선 목사님, 지성구 목사님 왜 이렇게 만나게 됐나 그랬더니 41살에 유럽 나온 게 똑같네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41세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럽에 도착했는데 한 번도 서로 이야기해보지 않았는데 다 41년이 공통분모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창선 목사님, 예, 제가 이분 때문에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 문창석인데 왜 자꾸 문창선이라고 하냐고 신문에 오자 크게 났다고 자꾸 이제 항의를 몇 번 받아서 예, 우리 이번 그 차세대 또 디아스포라 포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돼준 예, 우리 임진숙 목사님 또 사모님 예,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1980년도 말에 제가 전공이 무역이라 이 유럽을 자주 다녔습니다. 제 그 비즈니스 아이템이 스킨 가먼트였어요.
동물 가죽, 특히 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이쪽이 워낙 가죽이 좋고 특히 이태리가 좋잖아요. 그때 만났던 많은 그 근로자들,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을 어느 순간에 한국에서 보게 되고 제가 이주민 사역에 이렇게 딱 꽂히게 되어서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역을 가장 살갑게 맞아주시고 으쌰으쌰 이렇게 힘을 주신 분이 예수원의 대천독 신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정예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추석이나 구정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당신 예수원에 초대하고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머물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이 저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이름은 제가 문창선의 창자가 밝을 창 그리고 선자가 착할 선 그래서 성경 이름으로 그분이 중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중국 한자 이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이름을 져주는 게 그분의 취미였는데 제가 그 바나바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문창성 목사님 존경하는 문창성 목사님하고 저를 이렇게 구별해서 차라리 저를 바나바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 만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번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신학교에서 만났고 결국 만남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다 만남인데 이 마이크가 저 끝에 이제 닥터 테드 야마모리에게 건너갈 즈음에 당신은 그냥 몇 마디 하시고 끝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만난 저분을 조금 잠깐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차세대들을 위한 이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 시니어들이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있는 즈음에 차세대들께서는 이렇게 훌륭하신 시니어들 먼저 선배되신 분들을 멘토 삼고 스스로 겸손한 멘티가 되어줘서 그래도 열심히 내주신 이 선배님들의 그 길을 함께 시너지 있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분이 어느 날 저하고 마침 스파이크 감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분이 계셨던 코나에 가서 이렇게 함께 머물고 있을 때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깼으면 좀 와보라고 옆방에 서로 따로따로 묵었는데 가봤더니 성경책을 하나 펴놓고 계신 거예요. 그 성경책은 다름 아닌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펴놓은 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밑에는 깨알같이 당신이 적어놓은 뭔가가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이 쏘는 글이 있어 자세히 살펴봤더니 수십 년 전에 미국 어바나 대회에서 당신이 메인 스피커로 초대가 되어졌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국 청년들하고 일본 청년들하고 심한 갈등이 있어서 거의 싸움 수준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날 밤에 모두 양쪽 국가의 청년들을 다 불러나 놓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야고보서 5장 16절이고 그 부분에 날짜를 기록해 놓고 노트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여든이 넘은 연로하신 분이 되어진 즈음에 이 한국의 젊은 목회자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 아침에 감동이 돼서 만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축복할 테니 그 이후에 너는 날 위해서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짠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참고로 저분은 나고야 출신인데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유난히 그곳에 모여진 조선인들에게 너무 잘했대요. 이 조선인들이 어느 날 아침에 당신이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를 삥 둘러 포위하듯이 서놓고는 이렇게 손을 아버지 어깨에다 대고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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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노래를 하더니 다 울고 그날 오후에 다 어디론가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지면서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당신의 조국인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이 다음에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돕겠노라 하는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셨대요. 그래서였을까요? 기아대책 국제총재로서 20여 년 이상의
사역을 하면서 한국 기아 대책을 세우는 일을 하셨고요. 지금도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에서의 국제의장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고 한국 특히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사역에는 아주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러한 노인분 어르신들을 멘토로 섬기고 있는 저 젊은 목회자는 정말 행복하고 참 뭐랄까요 마음이 감사하고 늘 어떤 일을 해도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말씀이 많아서 죄송한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어르신 되시는 선배 목회자님들을 귀한 멘토로 여기셔서 이곳에서 아주 훌륭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길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인사를 드리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김혜연 선교사님 예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목사님들 자리가 맞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 모임이 맞습니다. 저는 분당 매일교회 김혜연 근사고요. 학장실부터 곰곰이 앉아 잠깐 잡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 본 적 있었나? 내가 이렇게 오래 앉아서 공부해 본 적 있었나? 성경 공부도 단 몇 시간이지? 내가 괜히 왔나? 왜 왔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 마음속으로는 야 영광스럽다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볼 수 있었다는 자체도 영광스럽고 특히 이 자리 이창명 목사님 교회 자체가 모든 그 해밀이 가족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웠고 모두 한 분 한 분에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다 한 번씩 안아주고 싶은 그런 엄마 된 심정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우리 외국에서 온 우리 디아스포라를 더더욱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인기는 뭐 스파이크 박 감독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창배 목사님을 올해 3월 달에 한국에서 이렇게 문창선 목사님과 이렇게 세 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했었는데 그때 너무 제가 이창배 목사님의 그런 간증과 그 이야기들이 너무 제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강력하게 저한테 도전이 됐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문창선 목사님은 제가 코나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이렇게 서로 강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렇게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저를 이 생각지도 않았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어떤 세계로 좀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기 결단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번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진짜 이게 빈말이 아니라 여기 유럽에 와 계신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목회자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김혜연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그냥 사역하시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냥 솔직히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고 자랑스럽고 놀라운 뭔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아까 그 영화 제목이 영어 제목으로는 아마 프리덤이 될 것 같고요. 한국어로는 프리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불법자들이라는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영화제 이게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특별히 이제 유럽에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또 아시아를 대표해서 또 반짝이시는 분인데 정기한 목사님 예 소개합니다. 인신공격하셔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 제가 상처받는 거는 딱 한 가지 경우인데요. 머리 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다고 머리 변화를 기대하나. 정교안이고 마닐라에 있고요. 미디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역자들 사실 필리핀이 지난 30년 어간에 양적으로 교회가 두 배나 부흥했거든요. 그러나 리더십 그 교육은 그게 따라가지 못해서 한 70%의 목회자들이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못 받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이키핑하는 컨텐츠들 만들어서
사이버 대학도 사이버 신학 과정도 만들고 또 필드에서 직접 그거 미디어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아침마다 SNS를 통해서 조금씩 계속 뿌리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필리핀 교회가 1억 명이 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1억 명이 넘고 필리핀 개신교가 10%가 넘어서 1천만 명이 넘는 개신교, 그 다음 국교까지 합하면 9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1200만 명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필리핀은 선교 대상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선교 포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선교의 어떤 선교를 동원하는 또 선교를 훈련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처음엔 교민 방송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한국말로 서비스하는 이런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다갈록 영어로 하는 필리핀 교민 방송, 아니 필리핀 사역자들을 위한 방송들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도 한국 음식점들이 많은데 사실은 경쟁도 많고 이 경기도 많이 타고 그래서 뭐 참 정말로 힘들게 있었다가 한 7, 8년 전부터 한국 음식점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 10% 오고 현지인들이 한 90% 오는 전혀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언제나 식당이 대부분 식당이 가득 현지인들로 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인들이기 때문에 한인들을 사역하는 이거는 어쨌든 물도 그 의장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쟁도 있고 한계들도 많은데 한국 식당에서 한국 식당을 하더라도 대상을 현지인들로 바꾸면 또 다른 오션이 열린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사실 현지인들을 상대하기 여러 가지 쉽지 않지만 조금 더 낮아지면 엄청난 가능성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도 은퇴 목사인데 48세에 은퇴해서 지금 미디어 사역하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되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조금 더 폼 안 잡고 밑으로 기면 오라는 데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폼 안 잡고 섬기려고 그러면 필리핀 교회도 이렇게 유용하게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런 데서도 이 독일 사람들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슈퍼바이징 할 수 있을 만큼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도 조금만 더 내리깔고 밑으로 해서 무릎 꿇면서 다가가면 한인 사역이 아니라도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블루오션들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유럽이 처음 왔거든요. 여러분들 뵈어서 너무 반갑고 정말 아쉬운 거는 호텔이 달라가지고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젊은 사역자들하고 제대로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페이스북에서 제 이름 치면 또 나오고 카카오톡으로도 계속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닥터 빈말. 예. Yes. I take it I can say whatever I want, right? I really love you guys, and I was sitting down and thinking that not only the Germans that we need to reach out, there are a lot of migrant churches within our areas, right? Africans, Tamils, they don't work together. Maybe you start a movement for them because they trust you because you're somebody outsider, you're also a migrant. Maybe you have to start some kind of initiative bringing these people together, think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Instead of telling Germans that they should work together, we always say that, but we don't work together. So I encourage you and challenge you, use your God-given abilities and your resources in your area, bringing other migrant churches together. Let them see the beauty of the kingdom together.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번 또 이 차세대를 섬기는 과정에 우리 또 이광렬 예 목사님
참 제가 사랑하고 또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고요. 예. 너무 귀한 우리 저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잠깐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슬도어프에서 그 스펙트럼 인터내셔널하고 넥서스 교회 개척 교회를 섬기는 이세 목사 이광열 목사입니다. 이세 목사 이광열 목사입니다. 아멘. 반복했네. 제가 사실은 12년 동안 캐나다하고 미국에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봤어요. 저 EM 사역도 보고 1세와 2세 그런 갈등과 그리고 2세를 세우는 교회를 제가 보고 이제 독일에 왔는데 사실은 그런 바로 실천하고 싶었어요. 이런 큰 교회를 제가 미국에서 하고 캐나다에서 그 큰 2세 공동체를 보면서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1세들 때문에 우리가 그 의사소통이 안 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사실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1세 분들 없이 또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냥 쭉 그냥 나갔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또 계속 그 어떤 1세 분들하고 같이 컨택트 있으면서 일세분들하고 제가 이스라서 일세분들하고 또 어떤 계속 커넥션이 제가 그것을 끊지 않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그래 풀어놓으시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사실은 독일 사회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겠지만 이것을 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다는 이유는 아마 그 이창배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오면서 제가 보트 멤버 됐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됐어요. 갑자기 보트 멤버 그냥 핵심 그 멤버 중에 여기 들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알게 됐고 갑자기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보트 그 미팅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저를 거기서 같이 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또 뜻이 있는지 대해서 제가 좀 저 자신도 제가 발견할 필요 있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양쪽으로 우리가 이슬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혹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독일 사회 향해 우리 섬기고 그러나 또 일세 분들하고 같이 같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성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그 동료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기회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 디아스포라라는 우리가 디아스포라 사역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고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너무 제가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또 시작하게 하신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참 부족한 종이지만 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앞으로 또 계속 우리 차세대들과 함께 네트워크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럽 땅에 또 이뤄가는 일들에 같이 동역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저녁 그 마무리하면 내일 또 체크아웃 하시는 분들은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시고 짐들은 가지고 아무래도 이곳 교회당까지 이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알고 있어요. 예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같이 좀 그 짐 옮기고 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그 맨 마지막 순서로 우리 그 닥터 야마모리 예,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이 모임으로 해서 예,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야마무리 박사님, 예. 가미시오. 예. 문 목사님도. I'm a very shy person, and I don't know why I'm here. Anyway,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how delighted I have been just getting to know many of you, not all of you, but many of you. And this has been a great gathering here. And I am hoping that this is the first year, so it'll continue annually, and the fellowship among us, as well as the kind of topics that we discuss will benefit not only the group that's gathered here, but also really for the world, that we are involved in the world business, and hopefully a group like this can become a powerful force for world evangelization. So thank you so much. I enjoyed being with you. Please bring benedictions. Oh, well, is that why I was brought up here? Benediction, it was shorter. All right, let's just stand. Father, we are so grateful that you have been with us. And we just pray that the fellowship that we have created among us will continue in the days ahead and months ahead. Father, bring us together once again in the coming year, and that the topics that we'll discuss among ourselves and those things that we have discussed during these days will continue to ponder our hearts to advance your kingdom, each in our own way and yet collectively together. Father, we thank you for the privilege we have had to enjoy our fellowship among ourselves, but to be in fellowship with you. Be with us, O Lord, as we depart from this place, that you will continue to guide us and unite our hearts together. In Jesus' name, amen.